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1500억 경매가를 기록한 클림트의 작품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처상을 1500원어치 색종이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료는 1000원짜리 금은색지 하나, 또 500원짜리 일반 색종이 하나, 또 피부를 묘사하기 위한 색연필과 아크릴 등이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요.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켜줄 소주도 한 병 필요합니다. 물론 저만요. 자, 이제 그럼 스케치 작업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림 이야기 하기 앞서 유튜브에서 혹시 모를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로 조금은 변화를 줘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기도 한 클림트의 작품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초상. 이 작품은 그 2006년 6월 18일 당시 미술 경매 역사상 최고가인 1억 3,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의 매매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작품 속 모델은 클림트의 후원자인 아델레 블로 이름도 어렵네. 아무튼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아무튼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를 그린 작품으로 블로우 가문의 부유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에 금박 장식을 한 것으로 유명해요. 1907년 완성된 작품이고요. 그림 속 여인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는 부유한 오스트리아 금융업자의 딸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18살 연상인 사업가 페르디난트 블로우와 결혼을 한 상류층 여인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무려 7년 동안 제작되었는데요. 오랜 제작기간 때문일까요? 클림트의 작품 중에서도 섬세하고 화려하기로 손꼽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원래 이 그림은 바우어 부인과 남편 페르디난트의 소유였습니다.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면서 유대인이었던 부부의 전재산을 빼앗았어요. 나치의 소유가 된 예술품들은 나치의 폐망과 함께 오스트리아 정부에 귀속되면서 벨베데레 미술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후 후손들이 그 68년간의 법정 싸움을 거쳐 2006년에 정부로부터 자신들 소유의 예술품들을 완전히 되찾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구스타프 클림트는 황금 장식 화가로 되게 유명해요. 금 세공사이자 판화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수 작품들이 황금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클림트는 나뭇잎, 꽃 등의 자연물을 번떠 만든 것 같은 복잡한 문양, 즉 아르누보 계열의 장식적 양식을 선호하며 작업을 이어나갔어요. 클림트는 참 수수께끼 같은 화가였어요. 그는 생전에 자신의 그림에 대해 단 한 번도 설명한 적도 없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사생활을 철저히 숨겼어요. 어떤 사람이 클림트에게 그림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때 클림트는 나는 그림 그리는 화가이지 이야기꾼이 아니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기 작품에 대해 알고 싶으면 내 그림을 봐라, 그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장식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작품에 숨어있는 상징적인 철학적인 그런 의미를 찾아야 하나 고민되기도 하지만 다 던져버리고 그림 그리는 행위, 이 1차적 행위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이란 작품은 온통 황금으로 뒤덮여 있지만 저는 황금으로 그리려면 제 장기를 팔아야 될 수 있으므로 이 1500억 원의 작품을 1500원어치 색종이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가격 맞추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일단 작업 순서는 스케치하고 색연필로 피부와 머리카락을 표현해주고요. 금색 색종이 위주로 몸통이나 배경을 표현해주겠습니다.
마지막 아크릴로 미세한 부분을 마무리해주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의 한 부분만 제 스타일대로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음주미술 영상을 끝까지 감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봐요.
이번 영상 꽤 길었죠. 자르고 붙이고 또 반복하다 보니까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저번 헐크 영상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 끝까지 그렸습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선 아니다. 이제부터는 애고 안 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신선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같이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